진짜 먹어. 나이가 몇이든 엄마 앞에선 갑부도 그냥 한없이 어린 아들일 뿐입니다. 안 입는 거 항상 그거나 잘 살고 있는 건 아는데 왜 부모들은 늘 걱정을 달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와서 또 확인하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순삭스럽게. 그렇다면 헌석 씨에게 있어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머니는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꾸준하게 그 녹즙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뭐 최근까지도 하시다가 뭐 요즘에는 좀 몸이 힘드셨는지 녹즙은 안 하시고 지금은 앉아서 할 수 있는 그 뭐 일을 꾸준히 지금도 하시고 계신데 뭐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애틋하고 좀 가슴이 아프죠. 일찍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가장이 되어야 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늘 마음에 쓰였던 헌석 씨인데요. 그 아버지 사업이 좀 잘 안 되셔서 좀 집에도 좀 잘 안 들어오시고 네. 그렇게 집이 많이 어려운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32평의 신축 아파트에 살게 됐거든요. 한 3년 정도 살다가 아버지 사업이 좀 잘 안 되셔서 이제 바로 한 10평 남짓의 반지하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되게 좀 상황이 안 좋아지게 돼서 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신 이후로 아버지하고도 계속 연락이 안 닿았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가족들과 빚을 홀로 짊어지셨던 어머니. 헌석 씨는 그런 어머니가 계셨기에 지금의 본인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까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주는 부모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뭐 당연히 가족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저도 지금 서로 의지하는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 제 장점이 있어요. 꾸준함이거든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열심히 쭉 일을 해왔고 항상 어디서든 성실하게 이렇게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전하려 합니다. 어머니와의 특별한 시간으로 말이죠. 아유, 아들 덕분에 모처럼 진짜 오늘 좋은 시간을 생각을 못했는데 아들 덕분에 완전히 호사를 누리자. 이미 호사를 누리네. 그런 생각은 있어? 아이고 어머니 잘 것 같아. 여자 아예 관심이 없어? 아니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아니 이거 전 진짜 맛있네요. 이거? 와 전 대박. 이거 뭐지? 쑥인가? 너무 맛있어. 이거 먹어. 응 드세요. 저 먹었어요. 네가 먹어. 광어랑 되게 맛있던데? 네가 먹어. 왜? 아니 나는 지금 많이 먹었어요. 지금 잔소리를 많이 먹어서 배불러. 사실 함께 웃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한 어머니라는데요. 제가 가장 힘들게 살아갔을 때 열심히 자기 길을 잘 찾아가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내 마음속에 든든한 버팀목이랄까 그게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힘을 내고 가고 힘을 내고 가고 제가 어떤 길을 가든 간에 그게 엄청 동기부여가 됐고 힘이 됐고 고마워요. 지금 너무 열심히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그 아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서로의 버팀목이 돼줬던 만큼 이제 헌석 씨가 바라는 건 한 가지뿐이랍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 좀 많이 먹으러 다니고 좀 이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